F2, Cl2, Br2, I2, 그 다음에 H2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동액 이원자 분자. 모두 무극성 분자로 매칭되는 건 정확하게 맞는데 반해서 이 극성 고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그죠? 얘네들은 전기음성 차이가 0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주로 작은, 어때요? 극성 분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극성 고유결합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극성 분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이제는 뭘 헤아려 봐야 되냐면 분자의 모양을 한번 봐야 돼요. 그죠? 분자의 모양에는 어때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을 가지고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VSEPR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과제물이 뭐냐면 VSEPR 이론이에요. VSEPR 이론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쌍, 세 쌍, 네 쌍인 경우 정리하시고 네 쌍인 경우에 어때요? 모두 공유, 그 다음에 한 쌍 비공유, 세 쌍 공유, 그 다음에 두 쌍 비공유, 두 쌍 공유. 이렇게 정리하면 분명히 뭐 나올 거냐면 BH2, 그 다음에 BF3, CH4, NH3, H2O가 나올 거예요. 이게 기본 VSEPR 이론에 들어가 있는 기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에 확장팩을 들어가게 되면 확장된 오택 규칙이 적용되면서 뭐가 나오죠? PCL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SF6가 나올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모두 공유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요? 비공유쌍이 한 쌍씩 한 쌍씩 늘면서 여러가지 화합물들이 나오는 재프린트 기억나시죠? 결국 그 프린트를 정리해갖고 오라니 프린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만 듣는 학생들이 이 프린트는 어디서 찾나요? 이게 이제 댓글로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올려놓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기예요. 이론 수업 들으면서 안에 내용을 막 채워져 있는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스캔을 떠서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론 수업 들은 여기 이론 수업 안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만 듣는 학생, 실강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생들은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요 프린트 좀 잠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안 빌려줄려나? 빌려주면 그거 보고 한번 채우시면 되고 제가 일단 탑재는 해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이고 첫 번째 과제는 VSEPR 이론을 정리해라. 그리고 분자가 아닌 네 가지는 이런 분자 모양에 의해서 무슨 분자하고 무슨 분자를 나누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로 나누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성 분자끼리의 힘을 쌍극자 쌍극자 힘, 그죠? 그 다음에 극성과 무극성을 쌍극자 유발 쌍극자 힘, 인력,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을 분산력, 반대를 발수 힘이죠. 좁은 의미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한 게 넓은 의미의 반대를 발수 힘이에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의 그 분산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간 쌍극자, 유발 쌍극자 인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린 산소 질소와 직접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 수소가 인접 분자의 플로린 산소 수소하고의 점성결합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 수소결합까지 합해서 네 개의 분자 간 힘이 구성될 수 있겠다. 그 내용